문재양 저주의 뚝은 SK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전력 남동발전. 그리고 결제 대행해준 우리은행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세컨트리 보이콧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엔의 제재를 받은 기업이 살아남은 기업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해외 자산 동결과 은행의 외환거래 중지 및 건설 수주와 사업 진행이 모조리 스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 기업과 은행은 해외 발주 수입 수출이 전면 보이콧되면서 아마도 순식간에 고급 실업자가 5만 명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문재양의 중국 오란케에게 종로를 타는 것과 북돼지 김정은이 잡놈의 종로를 타는 종북 좌빨 부역질로 망해가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문재양 일당의 청와대 링카에다와 문나덴의 만행과 천안함 47용사 학살범 살인마 김영철이란 계좌식을 황제 대접한 SK워커힐호텔의 악당 최태원. 6.25 때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워커힐 호텔을 인수한 SK 최태원. 이 거룩한 이름 워커힐 호텔의 최고급 방에서 김영철 악마를 황제처럼 대접한 악마 기업 SK. 6.25 때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워커 장군을 모독하는 망령된 만행이 아닙니까? 악마 기업 SK는 문재양 정권 출범 때부터 수상한 정권 밀착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 그 만행이 응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SK의 미얀마댐 붕괴는 무리한 공기단축을 감행한 부실시공으로 댐붕괴를 초래하여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문재양 일당은 아직 임기가 반도 안 된 한전 사장을 전격 교체했고 한전 임무한 전혀 무관한 낙하산 코드 인사를 때려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회사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묻지마 퍼주기식 밀수감행 또한 국민적 분노의 함성에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온 나라 곳곳이 새빨갛게 물들었고 빨강 물을 빼기엔 너무 벅차다는 것을 느낍니다. 종북 주사파들은 노동계와 언론계엔 민노총 교육계엔 정교조, 전대협 한총련, 경제계엔 참여연대가 장악했습니다. 김일성 장학금으로 양성된 법조사조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가 장악하였고 종교계에는 750만 민족 살인마 김일성을 하느님으로 추종하는 민중신화 빨갱이들에게 완전 잠식당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광대역 빨갱이들과의 전투가 너무나 버거워서 그냥 넋을 놓고 바라만 보는 국민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통하고 국민의 분노를 풀지 못한 집단은 결국 이슬처럼 사라졌다는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냅시다. 지금은 저 붉은 종북 좌빨들의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등등해도 저들의 예봉은 녹이 납니다. 반드시 국민의 분노 앞에 녹아나고 꺾이고 부러지고 꺾이고 말 것입니다. 태극전단 대인어김 올림.